이런 개 같은 인간 하며 노인에게 방문객이 들이닥친 것은 어느 끈적끈적한 오후의 일이었다. 닫힌 문을 발로 차고 등장한 그는 아래층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이었다. 잠을 쐬며 각종 도구들을 진열한 작은 가게에서 물건을 팔거나 열쇠를 깎는 남자였다. 언젠가 나는 그로부터 조기 껍질과 머리를 얻어먹은 적이 있었다. 접시에 남은 것을 멀찍이 던져주고 내가 먹는 것을 울적하게 지켜보던 모습을 기억해 두었기 때문에 바로 알아볼 수 있었다. 곡시 노인 정도는 아니더라도 거칠게 백발이 섞인 머리에 어깨가 넓었다. 그는 입구에 서서 돈을 어떻게 했느냐고 곡시 노인에게 물었다. 돈, 돈, 그 돈을 어떻게 했느냐고 외쳤다. 그러니까 그 돈이 전부 어디로 갔느냐고 어떻게 했느냐며 주먹으로 문을 쳤다. 공들여 열쇠를 깎는데 사용했던 손을 폈다 말았다 하며 금방이라도 곡시 노인을 덮칠 듯 바라보았다. 노인은 꼼짝도 하지 않고 서 있었다. 내가 내 가게세를 당신에게 줬어 안 줬어? 당신이 그걸 받았어 안 받았어? 라고 남자가 물어도 줬다거나 안 줬다거나 대답 않고 자기 발가락 쪽을 보고 있었다. 남자는 분을 사귀지 못해 얼굴을 붉히고 서 있다가 노인의 라디오를 집어 바닥에 던졌다. 라디오가 깨지고 부품이 튀었다. 그 속에 서식하던 벌레들이 바깥으로 나왔다가 불빛을 보고 허겁지겁 기계 속으로 돌아갔다. 대답해보라고 남자가 말했다. 말해보라고. 그 돈을 어떻게 했는지 말해보라고. 다섯 달치나 되는 돈, 그 돈을 왜 가게 주인이 받은 적이 없다고 발뺌을 하는지 당신이 말해보라고. 그 돈이 어느 구멍으로 들어갔는지 대답을 해보라고 하며 그는 근처에 있던 의자를 집어 벽을 향해 던졌다. 부러질 듯 벽을 맞고 튕겨나간 의자가 침상에 박혔다. 노인이 그래도 대답을 안고 있자 남자는 두 손을 허리에 얹었다. 숨을 고르는 것처럼 천장을 향해 얼굴을 들더니 자기 발을 내려다보고 도저히 라는 듯 고개를 저었다. 물건을 던지거나 발로 차내며 그가 한 발 한 발 노인에게 다가갔다. 노인의 어깨를 잡고 강하게 밀쳤다가 끌어당겼다가 도로 밀치기를 반복하며 그는 인간아 라고 부르고 있었다. 때릴 수도 없고 인간 이걸 때릴 수도 없고. 마침내 노인이 비틀거리며 주저앉자 책상에 놓여있던 돋보기, 단추, 필기구를 넣어둔 나무접시 같은 것들이 노인의 팔에 쓸려 바닥으로 노인의 빈약한 배 위로 떨어졌다. 남자는 뒤로 물러나서 노인을 내려다보며 해결해 라고 말했다. 어떻게든 뭐를 팔아서든 해결해 라고 말하면서도 가망 없다는 듯 울적한 얼굴로 방을 한 바퀴 돌아보고는 가버렸다.
나는 숨어있던 곳에서 팔을 세우고 나왔다. 어지러운 방 안을 돌아다니며 남자가 만진 사물들의 냄새를 일일이 확인하고 노인을 향해 앉았다. 노인은 천천히 움직였다. 배에 얹힌 돋보기와 바닥에 흩어진 단추, 필기구, 나무 접시를 주워서 책상 위에 올리고 깨진 것들을 점검했다. 부서진 라디오를 추스를 때는 좀 더 조심스럽게 다루어서 작은 조각 하나까지 빠짐없이 봉지에 모았다. 의자를 바로 세워두고 그 밖에 깨진 것들을 한쪽으로 치우고 말려 올라간 이불을 정돈한 뒤 서랍을 뒤져 어느 시절의 제품인지 모를 더러운 반창고를 꺼내 넘어질 때 생긴 팔꿈치 상처에 붙였다. 마지막으로 벽에 걸려있던 점퍼를 떼어내 툭툭 먼지를 털어 도로 벽에 걸어두고 침상에 걸터앉아 쉬었다. 날이 저물고 있었다. 노인은 손가락으로 무릎을 더듬으며 앉아있다가 침상에서 일어나 냉장고 쪽으로 걸어갔다. 냉장고를 열고 안을 살핀 뒤 구겨진 쟁반에 먹을 것이 담긴 그릇을 담아서 침상으로 돌아왔다. 노인은 무릎에 쟁반을 올려두고 음식을 먹기 시작했다. 나는 그의 발 근처로 가서 묘하고 말했다. 허 하고 노인이 말했다. 너는 이름이 뭐냐? 뭐라는 짐승이냐? 이름도 없이 살아가니 좋으냐? 이 몸이 이름을 붙여줄까? 몸, 몸, 몸은 어떠냐? 몸, 돌이킬 수 없도록 몸이라. 이봐라, 몸. 그러고 보니 너 참 볼품 없구나. 보잘것없는 몸이로구나. 보잘것없기로는 나도 뒤처지지 않는다. 말하자면 보잘것없는 인생이다. 보잘것없는 것을 먹고 보잘것없이 살아왔다. 돈도 없고 배경도 없고 박차고 나갈 배기도 없이 말이다. 내일 죽어도 안타까울 것이 없으나 아들이 하나 있다. 어딘가에 살아있을 것이다. 살아있다면 아비와는 다르게 백이 넘치게 살아있을 것이다. 그놈은 더 좋은 것을 먹을 것이다. 내가 먹어보지도 못한 것들을 듬뿍 먹을 것이다. 노인은 젓가락을 사용해서 식은 밥을 먹느라고 말을 쉬었다. 맛도 냄새도 묘한 무반찬을 집어 우적우적 씹더니 턱에 국물을 묻힌 채로 말했다. 아비 곁에서는 도저히 수가 없다며 떠나가는 자식에게 매달려 보지도 못하는 인생이란, 야, 참으로 보잘것 없는 것이었다. 그런데 너 그걸 아니야. 그놈이 아비하고는 다르게 살아보겠다고 그토록 박차고 나갔건만 실은 보잘것 없이 살아가고 있을 것이다. 아들의 인생이라도 별 수 없을 것이다. 그놈도 나와 똑같이 보잘것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웃었다. 음식을 담은 볼이
볼록하게 도드라졌다. 팔을 곤두세우고 인간으로서의 노인의 얼굴을 지켜보았다. 웃는다, 운다, 애석하다, 통쾌하다, 어느 것도 아니게 다만 기묘하게 일그러진 얼굴을 보고 있자니 이 몸과 같은 묘시생보다도 못한 일생으로서의 인생, 바로 그의 것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인생이라서 더욱 그랬는지도 몰랐다. 노인은 여하간 목이 메었는지 반찬그릇을 쥐고 국물을 마셨다. 시큼한 냄새를 풍기는 국물을 쭉 마시고 속이 시원하다는 듯 한 차례 더 웃더니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주워온 반찬을 먹었다. 곡시 노인의 불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 파란 불꽃들은 납작하고 반들거리는 은빛 물건에서 솟구쳤다. 끈적끈적한 한 점 폐품이었던 것을 노인이 부지런히 손봐 살려낸 물건이었다. 그는 그것을 금속 수세미로 문지르고 심지를 살피고 몽툭한 붓을 사용해 틈틈에 오물을 털어낸 뒤 종일 바닥에 두고 부스럭거리며 내부의 부속을 뜯어냈다. 뜯어낸 부속을 두고 고심해가며 재연결해 전과는 다른 물건을 만들어내고 벽에 늘어진 튜브에 그것을 연결한 뒤 측면에 달린 꼭지를 비틀었다. 짧고 강한 불꽃이 솟았다. 이 불꽃에 관한 노인의 자부가 얼마나 대단했는지는 묘시생인 나로선 뭐라 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는 그 물건을 바나라고 부르며 요긴하고 소중하게 사용했다. 한여름에도 그 불에 주전자를 올리고 물을 펄펄 끓여 차를 만들었고 때로 한밤 별다른 볼일 없이 딸깍 불꽃을 올려보는 일도 있었다. 노인의 기괴한 얼굴. 말하자면 인간의 얼굴을 목격한 뒤로 수일 뒤 사람들이 찾아와서 노인의 짐을 실어냈다. 책상, 침상, 의자, 주전자, 난로, 라디오, 냉장고, 괴짝, 선반, 이불 한 점 말고도 다양한 사물들이 그 방에서 밀려나와 복도에 쌓였다. 곡시 노인은 별다르게 하는 일 없이 방 안팎을 드나들거나 조금 떨어진 곳에 서서 사람들이 자기 물건을 꺼리며 다루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대부분의 짐이 바깥에 부려진 뒤로는 하루 종일 계단을 오르내리며 어딘가로 짐을 날랐다. 전부 나른 뒤에 그는 살던 방으로 돌아왔다. 새로 그 방에 들기로 한 사람들이 벽이며 바닥에 밴 냄새 때문에 인상을 찌푸리며 비질을 하고 있었다. 노인은 입구에서 방을 둘러본 뒤 자신의 바나, 버너를 가리켜 보았다.
손수 개조한 버너인데 자신에게는 이제 소용이 없으니 두고 간다고 그는 말했다. 화력이 세서 아주 유용하다고 직접 불을 켜보이고 대견한 듯 아쉬운 듯 불꽃 다발을 들여다보았다. 새로 그 방에 들기로 한 사람들은 노인에게 네네 알겠습니다 대답을 해두고 가스 튜브를 잘라 버너를 바깥에 내다 놓았다. 저녁에 노인이 지나가다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에 놓인 자기 버너를 보았다. 어쩔까 망설이는 기색도 없이 그는 그 물건을 챙겨서 새로운 거주지로 가져갔다. 나는 노인의 발뒤꿈치를 따라 꼭대기층으로 올라갔다. 매캐한 냄새가 나는 막다른 방에 노인의 짐들이 놓여 있었다. 곡시 노인과 같은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전기라거나 가스라거나 연결된 것도 없고 창도 없는 방이었다. 네 개의 벽 간격은 좁은데 천장은 터무니없이 높아 방의 어느 구석에서든 머리를 젖혀 위를 바라보면 끝없이 상승하는 듯하고 몸은 깊은 상자 속으로 가라앉는 듯해 아찔했다. 습기를 먹고 변색된 벽의 물감 부스러기들이 사방에서 부스러져 내렸다. 나는 이 방이 불만스러워 노인의 물건들 위로 걸어다니며 오 울었다. 내 소감이야 좋거나 말거나 노인은 어디론가 연결된 둥근 전구 하나를 켜두고 비질을 했다. 창 대신 문을 조금 열어두고 이 문이 몇 번인가 저절로 닫힌 뒤에는 나무 조각을 구해서 경첩에 받쳐두었다. 책상 하나, 침상 하나, 등받이 없는 의자 하나, 주전자 하나, 난로 하나, 부서진 라디오, 냉장고 하나, 옷 가지며 책을 담은 괴짝 하나, 선반으로 사용했던 판자 두 점, 이불 한 점, 어느 것 하나 버리지 않고 챙겨온 물건들의 자리를 잡고 마지막으로 점퍼를 툭툭 털어 벽에 걸어두려다가 못을 찾지 못해 괴짝에 걸쳐두었다. 노인은 이 방에서 연결할 데도 없는 버너를 구석에 놓아두고 침상에 앉아 지냈다. 날이 쌀쌀해지고 더욱 쌀쌀해져도 경첩에 받쳐둔 나무 조각을 빼지 않고 놓아두어서 이따금 내가 그 틈으로 드나들었다. 어느 날 배가 젖어 돌아가니 문이 닫혀 있었다. 그 뒤로 노인을 만나지 못했다. 떠드는 생물로서 인간을 경계하며 살았다. 좋은 인간도 있었으나 좋은 인간도 해로운 인간도 우연에 불과했으므로 어떤 우연을 맞닥뜨릴지 알 수 없는 한갓 묘시생으로서 매번의 우연을 낙관할 순 없었다. 인간을 경계하는 일을 우선으로 두고 살았다. 몸이고 보니 괴로우면 울었다.
영물이라 이상한 소리를 내며 운다고 사람들이 이 몸을 쫓았으나 이상하기로 말하자면 인간도 마찬가지였다. 무엇보다도 압도적으로 이상하게 우는 존재란 인간이라고 이 몸 생각하고 있었으므로 그렇게 쫓겨다니는 것이 이상하고 분했다. 밤이고 낮이고 인간이 우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하나같이 다르고 하나같이 섬뜩하고 하나같이 짧고 뭉툭하게 사라져가는 소리. 특별히 밤이 되면 그런 소리들로 거리가 문득 고요해지거나 소란스러워졌다. 어느 날 개나리 덤불 속에서 짜고 앙상한 생선뼈를 씹고 있을 때 한 인간이 고래고래 울며 다가왔다. 한 손에 봉투를 쥐고 아무것도 쥐지 않은 손으로는 주먹을 쥐고 다른 인간들을 노려보며 뭐 내가 다 하며 걷고 있었다. 나는 이 인간에게 배를 걷어차여 일생을 마쳤다. 배를 걷어차인 아픔도 느낄 틈 없이 달아났으나 멀리 가지 못했다. 몸을 움직일 수 없었다. 며칠간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물도 마시지 못하고 피를 뱉어내다가 주먹나무 덤불 밑에서 죽었다. 아침에 납작해졌다가 오후에 부패한 배 덕분에 다리를 들었다가 밤에 되살아났다. 약간은 어리둥절했어도 고양이란 본래 그런 생물이라고 생각했다. 그로부터 머지 않은 밤, 얼룩무늬를 가진 묘시생 하나가 차에 눌리는 것을 목격했다. 그즈음 묘하게 따라다녀 어쩔 수 없이 함께 다니던 어린 놈이었다. 이 몸이 길을 건넌 뒤 간발의 차이로 길을 가로지르다가 사방으로 흩어졌다. 보라색 근육들이 바닥에 둘러붙은 채로 발딱거리다가 잠잠해졌다. 이제 살아나겠지 하며 지켜보았으나 되살아나지 않았다. 일생을 마친 뒤에도 일생이란 가능성이 남으니 좋을까? 목숨에 관한 가능성뿐이라면 어떨까? 이 몸에게는 나쁜 일뿐이었다. 나쁜 일뿐이었을까? 라고 묻는다면 대답하겠다. 나쁜 일뿐이었다. 나쁘고 나쁘고 나쁠 뿐이라서 나쁨에 대한 기준이랄 것도 애매하고 무감각해졌다. 목숨에 관한 가능성이라는 것도 도무지 비좁기가 이를 데 없었다. 되게 걷어차여 죽게 된 일생 이후로도 던져지거나 머리에 무언가를 맞거나 병에 걸리거나 먹지 못할 것을 먹고 병을 앓다 죽었다. 한 차례 일생을 마치고 되살아난다고 몸까지 멀쩡해지는 건 아니었다. 죽기 직전에 얻은 상처나 통증이 사라지지 않고 남아 엎드려 지냈다. 언제나 목이 마르고 배고팠다.
등이나 가슴 부근의 느낌이 짜증스러워 혀로 핥으면 죽은 털이 목을 메울 듯 가득 묻어나왔다. 뼈가 뒤틀리고 머리의 형태도 울퉁불퉁해졌다. 죽고 살기를 거듭할수록 깡마르고 험악한 몰골이 되어갔다. 최근 재수없고 불길하게 생긴 것들이 늘어나 부근의 이미지 가치가 떨어진다며 적극적으로 이 몸을 해코지하려는 인간들을 피해 다니는 일도 고단했다. 깨끗한 물이나 배불리 마시고 앞뒤 경계 없이 하루라도 푹 잤으면 싶었으나 그런 날은 좀처럼 오지 않았다. 어느 밤 먹으려고 평소보다 멀리 나갔다. 달걀 껍데기와 말라 비틀어진 사과심을 발견해 먹고 달을 바라보며 그늘 속으로 걸었다. 목이 말랐다. 길 가장자리에 고인 물냄새를 맡고 있을 때 뒤쪽에 무슨 일인가 벌어졌다. 순식간에 몸이 들려 자루에 담겼다. 빗물에 젖은 탈냄새가 나는 차에 실려 어딘가로 옮겨졌다. 나처럼 방심한 틈에 잡혀온 짐승들이 울어대고 있었다. 귀 모양도 제대로 잡히지 않은 어린 녀석부터 늙은 녀석까지 이 몸 10여 개체가 넘는 짐승들과 같이 각종의 분비물로 덮인 철창에 갇혔다. 미지근하게 끓는 듯 좋지 않은 냄새가 났다. 안색 나쁜 인간 두 명이 침침한 불빛 아래에서 우리를 들여다보았다. 이것뿐이냐? 오늘은 이게 전부다. 한 마리당 10만 원이니까 또 한 놈, 두 시기, 석삼 전부 얼마냐? 야야, 이래도 괜찮을까? 걸리면 어떻게 되냐? 야, 아무도 모른다. 정말로 배를 째고 난소며 정소 같은 거 떼어내고 하면 비용과 노력이 몇 배는 든다. 이렇게 자국만 내고 방사하면 아무도 모르는 거야. 막말로 지들이 일일이 따볼 거냐? 이것들 뱃속에 그게 있는지 없는지 구청 직원들이 따서 확인할 거냐고. 그렇다고 이것들이 나 있어, 나 없어 고발을 할 거냐? 쓸데없는 말 그만하고 사진 찍어라. 증거를 남겨라. 우리 아니더라도 어차피 누군가는 이렇게 해서 그 돈 다 내는 거다. 이게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하며 한 마리씩 집어내 짧고 가느다란 칼과 피 묻은 금속 접시가 놓인 널빤지에 올렸다. 꼼짝하지 못하도록 그들이 이 몸을 약품으로 처리했다. 배가 위쪽을 향하도록 몸을 뒤집고 거친 솜씨로 배를 갈랐다. 가르자마자 가른 곳을 검고 빳빳한 실로 봉한 뒤 공식적으로 내 놈은 이제 불임인 거다 하며 귀끝을 가위로 잘라냈다. 마비되어서 눈도 감지 못했다. 바싹 눈이 마른 채로 당했다. 그 뒤로 자루에 담겼다가 다시 차에 실려 엉뚱한 곳에 버려졌다. 새벽 무렵이었다. 비가 내리고 있었다. 바닥으로 던져지자마자 방향도 보지 않고
물을 튀기며 달렸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구멍으로 뛰어들었다. 깊숙이 앉아서 한쪽으로 기울어진 뿔 모양의 입구를 노려보았다. 어딘가의 틈으로 흘러내린 빗물이 바닥에 고였다. 발이 젖고 엉덩이가 젖고 배가 젖고 가슴이 젖어도 움직이지 않았다. 단단하게 물린 듯 감각이 사라져버린 하반신이 성가시고 공포스러워 이따금 발가락과 꼬리를 씹으면서도 입구에서 눈을 뗄 수 없었다. 언제 그 가느다란 틈으로 나타날지 모를 인간의 얼굴과 손을 경계했다. 그들이 모두 가버렸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기다렸다. 정우가 넘어서야 입구 근처에 앉을 수 있었고 그로부터도 한참이 지나서야 바깥으로 머리를 내밀어 볼 수 있었다. 인적도 그 밖에 기척도 없는 곳이었다. 거대한 입에 베어먹힌 것처럼 부서지고 허물어진 것들을 바라보았다. 사방이 인간의 냄새로 가득했으나 인간은 보이지 않았고 그들이 살고 머물렀던 집들의 흔적, 집들이었다가 이제는 다만 흔적이 되어버린 돌더미들이 무더기 무더기 펼쳐져 있었다. 나는 간신히 그 가운데 하나에 올랐다. 광범위한 폐허의 가장자리에 높다란 장막이 올라와 있었다. 어디까지나 이어져서 바깥에서 안으로도 안에서 바깥으로도 오가기가 쉽지 않아 보였다. 혼자 된 것을 확인하고서야 젖은 배를 핥았다. 감각이 돌아와 불꽃이 튀는 것처럼 배가 쓰라렸다. 잘린 귀에 피가 맺혀 그 달고 짠 냄새를 맡고 벌레들이 달라붙었다. 장막 저편에서 인간들이 움직이며 만들어내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따금 머리를 들고 귀를 말리며 그 소리를 들었다. 갈라진 배는 속수무책으로 악화되었다. 제대로 꿰매지 않아 조금만 움직여도 벌어지고 피가 샜다. 핥아도 핥아도 아물지 않고 고름이 고였고 염증이 생겨 시력을 서서히 잃었다. 이 몸은 이렇게 이곳에 당도했다. 장막 위로 달이 떴다. 아직 그 정도는 분간할 수 있다. 허물어진 모서리에서 아슬아슬하게 버티던 돌이 구르는 소리가 들린다. 밤이 되면 장막 저편은 불을 밝히고 장막 위로 온갖 그림자들을 펼쳐낸다. 이곳이 어둡고 그곳이 밝을수록 그림자는 또렷하다. 이 몸 그 왁자한 그림들을 바라보며 그간을 지냈다.
오늘 밤에도 그들이 나타날 것이다. 불빛을 등지고 선 인간들이 장막 안쪽을 향해 물건들을 던져두고 달아날 것이다. 온갖 것들이 있다. 부서진 의자며 탁자, 도자기, 바구니, 깡통 음식을 포장했던 종이 상자, 담배, 녹슨 금속, 장드리에 쪼개진 판자, 바늘과 비닐 상드리에 하나 더. 형태가 있어 버릴 수 있는 것이라면 뭐든 먹던 것, 입던 것, 사용하던 것, 때로는 산 것, 죽은 것. 이곳엔 그런 식으로 사방에서 쌓여가는 쓰레기뿐이다. 죽어가는 고양이와 쓰레기뿐이다. 다시 산다면 어쩔 것인가? 나는 또 한 번의 일생을 두려워하고 있다. 너무 많은 것들이 그들의 손에 달렸으니 목숨조차도 내 것 같지 않은 이런 세상은 두 번도 성가시다. 일생 일사로 기품 있게 살아가는 다른 짐승들과는 다르게 눈물 흘린다. 다시 일생이 어떨 것인가? 내일이라도 이 장막 안에 나타날 인간은 또 어떨 것인가 생각하며 어디까지나 비천하게 걱정하고 있다. 묘생 15년 이름은 몸. 일생이 곧 끝날 것이다.